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작과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을 맡은 트랜스포머 실사판 영화 속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트랜스포머는 1억 5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7억 9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8,400억 원으로 글로벌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58%, 메타크리틱 61점, IMDb 7.0으로 리부트 작품인 범블비를 제외한다면 시리즈 중에서 1위입니다. 로튼토마토 점수만 놓고 보면 평론가 기준으로 58%이지만 관객평점은 96%로 마이클 베이 감독 대부분의 작품은 평론가와 대중의 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극 중에서 최초로 변신하는 장면은 대략 15년 전에 극장에서 관람했을 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평론가보단 비교적 가볍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마이클 베이 감독 특유의 화려한 특수효과와 지루할 틈이 없는 시원시원한 액션 장면들의 호평이 대부분인 반면 지나치게 많은 인간 캐릭터들의 비중으로 산만해진 스토리에 평론가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면서 호평이 조금 앞서는 정도입니다. Never heard of it. Never will. 영화 초반 시리즈 최초로 변신하면서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어필한 디셉티콘의 블랙아웃. 블랙아웃에게 기습을 받고 초토화되는 장면에서 왼쪽 하단에 이 압도적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이 살짝 보입니다.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면 폭파하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기 위해 배치된 3대의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트랜스포머가 개봉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로봇들이 실제처럼 변신하는 뛰어난 CG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로봇만 빼면 전부 실제로 촬영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장면은 CG가 아닌 아날로그 특수효과로 연출되었습니다. 수백 대가 넘는 차를 박살낸 건 기본이고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반토막 내는 장면, 로봇들의 일부분도 실제 크기로 제작하는 등 대부분의 아날로그 특수효과와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된 CG를 잘 조합한 만큼 현실감 있는 장면들을 연출해냈습니다. So it's not reassuring that they put bulletproof safety on the camera. Make sure they protect the cameras. But actors, expendable. Okay. 마이클 베이 감독의 화려한 연출에 비해 너무할 정도로 각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글렌 역을 맡은 코미디언 출신 배우 앤서니 앤더슨은 대본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을 애드립으로만 캐릭터를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Michael will come in and tell us what he likes and what he wants conveyed in that and let's just try to have some fun with it. Zing! Whoa! What was that? Oh, I got a family history of heart trouble. 그 외에도 다른 배우들의 대본에 없던 수많은 애드립 중 대부분이 배우 앤서니 앤더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I want an alias and I get my script and say that's not it. Who wrote that? I did. I did, Steven. You know, I didn't even charge you for it. I'm gonna charge you on the next one now. Sammy 첫 차를 고르는 도중 Looking to buy his first car. You come to see me? 중고차로 위장한 범블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고물차들 중 그나마 눈에 들어온 범블비를 탑승해보는 장면에서 호박벌을 뜻하는 범블비가 백미러에 걸려있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차된 폭스바겐 비틀은 원작에서 범블비의 변신 모드이지만 자동차 마니아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베이 감독은 절대로 비틀을 주인공 차로 쓸 수 없다며 I just was never gonna use the Volkswagen bug for Bumblebee. It just wasn't gonna be in my cars. It just reminded me of Herbie the Love Bug. 결국 스포츠카로 바꿨다고 합니다. 새 차를 끌고 호수에 놀러 간 샘이 미카엘라 남자친구에게 시비 털리는 장면에서 사이드 미러의 카메라맨이 반사됩니다. 샘의 옥션 사이트 아이디는 레이디스맨 217인데요. Are you username ladiesman 217?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re you username ladiesman 217? 제작진 측에서 직접 인정한 건 없지만 레이디스맨은 번역하자면 작업맨으로 몸매 좋은 모델이나 여배우만 고집하는 마이클 베이 감독과 217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생일 2월 17일을 참조한 이스터에그라는 팬들의 추측이 많았습니다. This is easily 100 times cooler than Armageddon. 영화 아마겟돈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작품입니다. 샘이 범블비의 정체를 알게 되고 Whoever finds this, my car is alive, okay?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다 넘어질 때 자세히 보면 스턴트 더블이 살짝 보입니다. 샘이 프렌즈와 싸우는 도중 바지가 벗겨질 때 자세히 보면
원작 트랜스포머 캐릭터가 그려진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에 패드를 착용하고 있다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사라지고 프렌즈 뚝배기를 오른쪽 다리로 날려버리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왼쪽 다리로 걷어찹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즈가 날아갈 때 내는 비명 소리는 비렐름의 비명입니다. 비렐름의 비명은 400개가 넘는 영화 속에 숨겨진 비명소리로 구체적인 내용은 토이스토리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월스파크 위치를 담아낸 안경을 주술 때 안경이 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샌과 미카일라가 체포되고 섹터7으로 끌려가는 장면은 네바다에 위치한 후버댐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영화상에서 장면에 따라 시계 밑에 네바다 글이 보였다가 사라졌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로봇의 CG 비용을 다 써버렸는지 자세히 보면 네바다를 어설프게 제거한 흔적이 좀 심하게 티납니다. 세미 큐브를 들고 도망갈 때 옆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맨이 한두 프레임 정도 노출됩니다. 그 외에도 기마개를 착용한 제작진 그리고 브롤이 등장할 때 대놓고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도 보입니다. 세미 큐브를 들고 옥상 위에 매달려 있는 장면 또한 세트장이나 CG가 아닌 실제 빌딩 위에서 안전장치라고 와이어 두 개에 매달린 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에 티까진 아니지만 영화상에서도 샘의 옷을 자세히 보면 삭제된 와이어가 한 프레임씩 보일 때도 있고 삭제된 와이어에 잡아당겨진 스웨터도 살짝 티납니다. 미카일라가 범블비를 구하기 위해 몰고 온 견인차 문 쪽에 전화번호가 보이는데요. 견인차에 끌려다니는 범블비가 브로를 박살내고 차에서 내릴 때 보면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디세티콘 중 탱크로 모습을 감춘 브롤은 데바스테이터로 이름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데바스테이터는 여러 로봇이 합체하는 최초의 트랜스포머로 실사판 시리즈 중에서는 후속작인 패자의 역습에서 등장하는데요. 영화를 제작 당시에 마이클 베이 감독은 브롤이라는 이름이 약하다고 표현하며 본의 아니게 파괴자를 의미하는 데바스테이터로 바꿨지만 결국 2편에서 찐 데바스테이터가 등장하는 바람에 후에 출시된 게임이나 장난감은 브롤로 이름을 뒤늦게 다시 바꿔 제대로 표기했습니다. 다행히 극 중에서도 데바스테이터란 자막 외에는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고 1편에서 범블비가 쏜 캐논에 맞고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원작 팬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실수로 넘어갔습니다. 원작 팬들만 눈치챈 실수 하나 더 지적하자면 디세티콘 중 경찰차로 변신하는 바리케이드는 영화 초반에 나름 범블비의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존재감이 돋보였지만 후반 전투가 시작하기 전 고속도로에서 몰래 튀었는지 갑자기 모습을 감춘 뒤로부터 3편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편에서도 카메오 수준으로 잠깐 등장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로봇들 때문에 나온 줄도 모른 팬들이 더 많은데요. 결국 4편에서 비중은 적지만 메가트론과 난데없이 재등장하며 나름 4편까지 살아남은 디세티콘 중 한 명입니다. 나중에 출시된 코믹스 버전에서 밝혀진 바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봇을 추격하다 교각을 들이받고 추락해 박살났다고 하는데요. 외계 전투 로봇이 겨우 교각을 갖다 받고 빈사 상태까지 갔다는 게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바리케이드가 증발하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고속도로 표지판이 전부 반대 방향으로 붙어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촬영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VD 코멘터리 중 마이클 베이 감독에 의하면 촬영 장소와 시간을 알아낸 원작 팬들이 모여 구경하는 거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과 본크러셔가 싸울 때 차 안에서 구경하던 엑스트라를 자세히 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갑자기 이미지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당시 미국의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 1위는 트랜스포머이고 2위는 퍼비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스타스크림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실드 치는 트럭은 퍼비 트럭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피터 컬러는 1981년에 개봉한 최초의 트랜스포머 속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성우입니다. There's more to them than meets the eye. I am Optimus Prime. 그리고 메가트론은 매트릭스와 반지의 제왕 등 다양한 블록버스터 영화 속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배우 휴고 위빙이 맡았지만 You want a piece? No,
I want two pieces. 본인이 출연한 수많은 영화 중 가장 관심 없고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라고 비판하며 It's one of the only things I've ever done where I had no knowledge of it. I didn't care about it. I didn't think about it. 각본에 딱히 공을 들이지 않는 마이클 베이 감독을 돌격하기도 했습니다. Not the familiar disasters. But what does it mean? 마이클 베이 감독을 비판한 배우는 휴거 위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작 트랜스포머 만화의 광팬이자 주인공 샘을 연기한 배우 샤이아 라보프는 마이클 베이와 본인이 출연한 트랜스포머 영화를 까는 인터뷰 영상 모음이나 You know, I think the movie has to be simplified. When movies get complicated, they become shit. And like the second movie was so complicated. You're in Egypt and you're through a wormhole and you're in Cancun and you're you know where you are? You know who's fighting? 인터넷에 밈이 따로 떠돌 정도로 많고 트랜스포머 영화를 정주행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촬영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미카엘라를 연기한 메간 폭스 또한 감독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을 고백하며 히틀러 같은 인간이라는 발언으로 결국 이 편을 마지막으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메가트론을 맡고 지구상 가장 깊은 로렌시아 심해에 수장하며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The Laurentian Abyss is 7 miles below sea level, deepest place on our planet. 이 마지막 장면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진주만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영화 아일랜드에서 추격신도 트랜스포머 3편에서 살짝 수정한 뒤 재활용되었고 트랜스포머 1편의 장면도 후속작에서 재활용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가져다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뱅크씬이라고 하는데요. 제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마이클 베이 감독 작품에 시간과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감독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실사판 트랜스포머 영화 속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